자, 오늘 주말의 마지막 날, 내 취향의 게임으로 나 스스로가 기분 좋게 마무리 짓는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데모 게임으로 나와 있는 게임이죠. Trash Can Underground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완성은 아니고 데모판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데모판인 만큼 또 데모판에는 데모판만의 매력이 있잖아요. 즐겨 보도록 합시다. 시작하기. 사쿠라님 어서 오세요. 와, 뭐야 시작부터. 밖은 완전히 아수라장이야. 아수라장 같아! 아니, 이펙트가 아수라장이야. 어디선가 나타난 괴물들이 빠른 속도로 이 주변을 점령했어. 얼마 안가 여기까지 집어삼키겠지. 에? 세비님 어서 오세요. 내가 아무리 마법사라도 막기 어렵겠지. 네가 마법사구나, DA. 어우, 야, 화면 같이 흔들려. 어우, 야. 그래, 결정했다. 급한대로 여기에 있는 것들이라도 일단 챙겨두자. 그리고 어딘가로 숨어들어서 이 모든 상황이 끝나기만을 기다리자. 아, 그래서 지하로 가는구나. 이 재앙이 빨리 끝나기만을 빌어야 할 텐데. 웬 괴물 근데? 물건 필요해, 필요 물건 물건 물건! 물건 뭐 없니? 가져가! 마지막 1초! 웬만해선 괴물들이 쫓아오지 못할 만한 곳. 아기 하이님 어서 오세요. 그래. 땅 밑으로. 지하 깊숙이. 이게 마법! 안 흔들린다. 아, 대사 가리나요? 아,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감사합니다. 약초 찾고, 지하 내려오고, 지하는 안 흔들립니다. 나이스하다. 뭐지? 여긴. 제대로 온건 맞나? 에? 지하로 오려고 한거 아니었어? 말도 안 돼. 땅속에 이런 곳이 있을 리가. 어? 뭐야? 자기가 상상한 그곳이 그곳으로 온거 아니었어? 아니, 잠깐만. 무작정 내려온 건데, 오히려 뭐라도 있는 편이 오히려 안전하려나? 어쩔 수 없지. 위험하지 않다면 어디든 상관없어. 호. DA, 마법사. 일러스트 이쁘다! 아이템. 하하, 내가 마지막에. 마지막에 챙겨온 이거밖에 없어. 먹으면 조금 낫는 기분이 든다. 사실 그거다. 플라시보 효과. 에? 아니. 저기. 나름 열심히 챙겨온 건데, 그래도 HP 플러스 몇이라도 올려주지. 플라시보 효과라니. 무기 없어. 방어구 없어. 수집 없어. 장비. 아, 잠깐. 장비. 저 고글은 있는데 옷은 왜 없어? 저기, 고글이 써 있으면 아까 여기에 두르고 있는 이 망토나 옷도 같이 써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고글은 써 있는데 옷은 없어. 플라시보 효과는 본인이 알면 소용이 없는데. 게다가, 그쵸? 호호, 스탯. 레벨 1. 그렇군. 괜찮아, 이제부터 키워가면 되지.
마법사 옷이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입고 있는 옷은 마법으로 만들어서 장비에는 포함이 안 되나? 스킬, 마법, 없어. 배우기, 하나 있다. 근데? 못 써. 근데 물리 마법의 쇠파이프만 그냥 쇠파이프로 갖다 냅다 때리는 거 아니야? 아닌가? 나만의 착각인가? 뭐 일단 저장이 있으니까 저장해주고. 와! 나 이 게임 좋아. 세이브 할 때 이 로딩장, 어, 또 바뀐다. 나 이 게임 좋아. 나 이 게임 너무 좋아. 경찰 아저씨, 여기 고글만 쓴 사람이. 어, 쇠파이프가 필요하군요. 열심히 뒤져봅시다. 우진님 어서오세요. 세이브하는데 로딩하는 저 장면이 되게 이쁘네. 이거 뭐야? 저쪽에도 길이 있는 것 같지만 쓰레기들로 막혀있군. 어떻게 할까? 이 쓰레기 더미를... 그래, 한번 해볼까? 오케이. 어? Are you ready? 어? 나 쓰레기 더미랑 싸워? 나 쓰레기 더미랑 싸워? 어? 뭔데? S? Z? 뭔데? 갑자기 왜? 뭔데? 뭐야? 이게 가능한 사람이 있어? 됐어. 이런 거에 일일이 집착하지 말자. 이거 그냥 못하게. 다시는 또 못하네. 그냥 못하게 해놓은 것 같은데. 그냥 못할 것 같은데. 다시 도전할 마음도 안 들어. 안에 쥐가 있나? 그냥 갈게요. 일단 이쪽에도 길이 있으니까 이쪽 먼저 가보죠.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인 것 같다. 아, 잠깐만. 오토마톤? 이쪽은? 아, 이쪽도 있어. 이쪽 해볼까? 여기 먼저 들어가 보자. 별건 없어 보이는데 쓸데없이 넓은 동굴이군. 어래? 어, 잠깐만. 되게 넓네? 맵이? 일단 여기 먼저 다녀봅시다, 그럼. 아, 다른 애들이랑은 안 싸우네. 다른 쓰레기덤이랑은 안 싸우는구나. 허험. 여긴 다 막혀있고. 어, 뭐야! 무언가가 나타났다. 에? 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여기쯤에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뭔지 안 보여. 어. 마법이 없잖아. 나 쇠파이프 없으면 마법 아직 못 배우잖아. 공격. 아, 박쥐구나. 공격. 으악! 공격. 이길 수 있을까? 에? 체력을 흡수당했다고? 안 돼. 아니, 나 이길 방법이, 나 이거밖에 방법이 없는데. 일단 이길 수 있나 한번 해봅시다. 아, 됐다. 이겼다. 오! 승리! 박쥐를 이겼다! 보상, 부속품, 찢어져 나간 날개. 이거는 팔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뭐 강화할 때 쓰는 건지? 어느 쪽일까? 근데 박쥐야, 너 박쥐야, 너 돈은 어디서 너 돈은 어디다 숨겨놓고 날고 있어? 너 설마, 너 마지막에 쓰러지기 직전에 도망 못 간 게 설마 돈이 너무 무거워서 도망을 못 갔니? 일단 세이브하죠. 날개 구, 어, 깜짝아! 맞다, 이거 로딩이 있지? 로딩 화면을 자꾸 잊어버리네. 레이비님 어서오세요. 날개 구워 먹으면 맛있을 스타다! 아, 구워 먹는 건가요? 폭포 속에서 무언가가 반짝인다. 보석 파편을 찾았다? 더 없어? 더 없군. 보석 파편. 있다. 작게 쪼개져 있다. 이거는 모으는 건가? 망토가. 하긴, 망토 보면은 때때로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저렇게 해서 벗겨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일단 저장하고. 아! 귀여워. 아래 내려갈 수 있고, 여기는? 별거 없네. 아, 뭐야! 어? 분명,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그래? 나중에 다시 올게요. 크, 안 되나. 잠깐만. 방금 그 소린 뭐였지? 그렇군. 너의 선택이 그렇다면 말리지 않겠다. 가자. 틀림없이 뭔가 있잖아. 어디? 아, 근데 뭔가 이게 뒤지는 소리라 그러나? 저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있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긴 한다. 확실히 여기 사람이 살긴 하는구나. 뭐지? 고양이? 아니면 설마 이런 곳에까지. 에? 너가 그 도망쳐 나온 그 괴물? 설마 안 되는데? 나 지금 쇠파이프도 없고 마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신중하게 가자. 이건 뭐야? 아니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게 없네.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어 뭐야! 아 깜짝아! 으악! 누구? 누구세요? 때렸니? 난 부딪힌 줄 알았다. 아 본능적으로 때린 거구나. 아 깜짝 놀라는 바람에 그만 때려버렸다. 에 그런데 뭐였지? 어? 아 어? 누구야? 그 잠깐! 뭔가 DA랑 비슷한 나이 또래 정도 돼 보이는 소년 같아 보였는데? 게다가 도망가다가 넘어졌어. 어? 도트바! 나쁜 사람 아닙니다! 갑자기 튀어나오길래 놀라서 때리려고 때린 게 아니라 손이 멋대로. 아니 이것도 내가 때린 건데 이걸 죄송합니다. 야 이거는 커버가 안 돼. 그냥 사과하자. 죄송합니다. 그보다 이런 곳에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는데. 살려줘. 아니에요! 나쁜 사람 아닙니다! 그 아까 때리긴 했는데 그거는 본능적으로 나간 건데 정말 죄송합니다! 저기 그... 저기... 누구신지 이름이라도... 도트 잘 만드셨다. 해칠 마음은 없으니까 저기... 진정하세요. 아 이거 고글이구나. 이게 고글이구나. 사람? 레비아탄님 어서오세요. 제가 묻고 싶은 말이네요. 이런 곳에 누가 있기야 하겠냐고 생각했는데. 설득력이 0인데요 보스. 아니 이쪽에서 먼저 때려버렸으니까 설득하기가 어렵잖아. DA! 당신도 혹시... 아니다. 여기는 대체 어디인가요? 이런 폐허 같은 곳은. 나는 DA가 지하가 이런 뭔가 공간이 있어서 도망온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의 반응을 보면 DA는 이 아래 공간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라는 걸 모르고 왔네요. 그럼 여기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거는 위쪽 세계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사실인가? 몰라. 계속 여기에 나 혼자서. 혼자서? 이곳에서 계속? 혼자서? 그래. 혼자서. 혼자서?
뭐 이게 뭐 지하 세계에서 누구랑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지하에 마을을 만들고 사는 게 아니라 혼자서 산다고? 너는 누구? 어떻게 여기에? 저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때린 건 사과할게요. DA라고 합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여기에 오게 되었네요. 리제타님 어서 오세요. 성이 D, 이름이 A인가? 너 이름 되게 쓰기 쉽겠다. 알파벳 D하고 알파벳 A만 쓰면은 이름 완성. 닉넥 그냥 닉이라고 불러. 여기선 불러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이름 같은 건 어찌되든 좋아서. 닉넥 닉. 이름 뭔가 좋다. 닉. 뭐 그럼 그러죠. 닉. 여러모로 놀랍네요. 여기 계속 혼자 있었다니. 그렇게 쓰면 사람들이 이 사람 이름이 다 인가? 라고 생각한다고? 아, DA입니다. 아, 네, 데모판입니다. 오늘 하는 판은 이제 체험판. 체험판인데, 이 체험판이 한 1시간 분량인가? 되어 있는 체험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게임인지 궁금해서, 이 게임은 데모판은 현재 실황이 가능한 허락이 받아져 있는 상태인지라 열심히 오늘 한번 플레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공포가 되어버렸는데. 아니 그건 안 되지. 에이 설마. 에이 안 써 있었는데? 거기 그런 말 없었는데?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있나. 아닐 거예요. 공포가 되어버리면 좋죠. 에이 안돼. 모두가 뭔가 원하고 있는 바가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그 바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 에이 아니야. 무슨 말이에요. 여기 어디 써있어. 잠깐 기다려봐. 보스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에이 안돼. 여기! 봐봐, 여러분, 이거 봐요. 기다려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자, 여기 봐봐. 게임에 관해. 여기 잘 읽어봐. 호러 요소는, 여러분 혹시 보기 힘들까봐 내가 엄청 확대해줄게. 호러 요소는 일절 없는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난이도는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써있는 거 이거 딱 보이죠? 이거. 여기. 딱 보이죠? 보이죠? 이거. 여기. 빨간 줄 쫙쫙! 호러 요소는 일절 없는! 여기 여러분 여기 일절 없는 이거 보이죠? 이게 중요해. 이게 아무튼 뭐 그렇다는 점. 다들 왜 이렇게 아쉬워해? 아쉬워하지 마요. 왜 그래? 우리 오늘 게임을 즐기자고요. 우리 어제 플레이 했잖아요. 공포는. 게임아 장르를 바꿔. 무슨 말이에요? 그럼 게임이 저쪽에서 오케이 이러면은 안 되지. 즉 매우 다규님 취향의 게임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네 바로 그렇습니다. 저의 취향 게임이라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런 게임 좋아요 저런 게임 좋아요 이 게임 완전 취향이야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내가 방송을 하신 걸 이제 여러분 보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아마 내가 이 게임을 틀고 여러분들께 표지를 보여주는 순간 아 이거 다규님이 왜 이 게임 표지부터 보고 보자마자 가져왔는지 알겠다 싶을 거야.
이 분위기랑 이 표지가 딱 내 취향이거든. 그치? 부근부터가 부근부터가 내 취향이지? 그렇다니까? 내가 이거 키자마자 갖고 온 이유가 있다고. 아 진짜.